노블레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겸 유튜버 곽영기. 저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박장혁입니다. 오늘 젠더리스의 경험을 처음 해봤는데 좀 새로운 경험을 많이 했어요. 아, 우리도 이런 옷을 입을 수 있구나. 좀 희망을 또 얻었던 하루였어요. 저는 이런 화보 촬영이 태어나서 처음 하는 거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분위기도 좋게 만들어주시고 칭찬도 해주시면서 생각보다 되게 재밌게 좋은 촬영 경험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좀 기억 남는 장면이 진짜 많았어. 뭐냐면 아, 비 온다. 약간 좀 비 온다 느낌이랑 몇 번 찍어본 듯한 그런 아우라를 느꼈어. 저는 그냥 형 하시는 거 보면서 다르구나. 아, 뭘 달라. 씨. 야, 너도 잘하잖아. 이게 진짜 100만 유튜버고 이게 진짜 스타구나. 이거를 좀 고맙다. 야, 씨. 윤기 형이 생각보다 훈련량이 적으시고 좀 잘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스쿼트도 되게 무게도 많이 치시고 근데 그래도 피지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체임에서 앞서지 않을까. 쇠질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몇 킬로를 얻어서 늘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똑같은 무게를 들더라도 키가 작은 사람이 똑같은 무게를 드는 게 더 대단한 거거든요. 좀 제가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어부봐요. 서로 업어주는 건 거죠? 제가 먼저 형을 업고 도전을 해보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네네. 이거지? 자신 있으니까. 네. 해보자, 뭐. 와, 높다. 3살 곽윤기, 그리고 곽윤기 10명. 와. 잠깐만, 근데 고민되는데? 저는 곽윤기 10명 하겠습니다. 매일 빙상 트랙 300바퀴 아니면 무더운 여름 야외 러닝 1시간. 야, 이거 저는 더위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링크장에서 300바퀴. 평생 하나만 착용한다면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아니면 오메가 컨스텔레이션. 저는 컨스텔레이션 하겠습니다. 곽카를 받았다. 소고기 12부 먹방 백화점 쇼핑. 저는 평소에서 즐겨하는 백화점 쇼핑을 가겠습니다. 와, 야, 큰일이야. 야, 한도 막아야겠다, 야. 됐다. 어우야. 되게 힘들지? 힘들지? 네, 힘들었어요. 힘들 것 같아, 와. 야, 3살 곽윤기는 왜 곽윤기 10명은 괜찮겠어? 정신 없을 텐데? 아니, 그때 또 좋은 선배가 더 10배로 생기는 거니까. 아닐 수도 있어. 너무 좋고요. 곽윤기 10명 있으면 쇼트트랙 개주팀이 아주 최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 저는, 돌렸었나? 네, 돌렸었나? 저는 그래서 곽윤기 10명을 선택했어요. 그래? 오케이. 아, 이거 제대로 업어주셔야죠, 형. 업은 거야. 아유, 시작하세요. 하나만 착용한다면 오메가 스피드 마스터 대 오메가 컨스텔레이션. 아, 오메가 스피드 마스터. 왜냐면, 아, 이선이 앉았다, 일어났다. 아니, 근데 저 제대로 이렇게 업어줘야지. 오메가 스피드 마스터. 자, 유튜브 채널에 게스트 한 팀만 초대한다면 BTS 올 블랙핑크. 아, 당연히 BTS! 김아랑 올 이준석. 둘 다 싫은데. 이준석. 왜요? 아이, 준서가 편해. 내가 좋아하는 이성 대 나를 사랑해주는 이성. 나를 사랑해주는 이성. 나를 그래요? 사랑해주는 게 좋아. 나 사랑받는 게 좋아. 다시 태어난다면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대 입담 좋고 재밌는 예능인. 입담 좋고 재밌는 예능인. 아, 왜냐면 이제 나 금메달 좀 힘들 것 같아. 야, 이거 근데 뭐 같이 한 것 같아. 아, 네, 이거는 제 발이 떨어져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야. 그럼 유튜브 채널에 게스트 초대가 BTS 대 블랙핑크인데 어떻게 BTS를? 왜냐면 BTS님들이 나와야 우리 올림픽을 이어서 기승전결이 딱 맞잖아. 아, 좀 더 유튜브 각. 유튜브 각으로다가 보면. 혹시 그럼 평생 하나만 착용한다면 스피드 마스터 대 컨스텔레이션 중에 왜 스피드 마스터를? 나는 이제 이 컨스텔레이션도 너무 좋지만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가 좀 더 이제 나는 앞으로 40대도 가깝고 그쵸. 그리고 클래식한 걸 좀 더 선호하기 때문에 왜 컨스텔레이션을 했어? 제가 좀 이런 네이비 블루 계열의 컬러를 굉장히 좋아하고 어느 때에도 좀 낄 수 있는 이 컨스텔레이션이 더 좋지 않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스포츠계에는 무승부 없는데. 아, 정말.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인 캐리어. 가방인데? 왜냐면 와인은 이렇게 잡으면 안 좋으니까. 그쵸. 진짜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 오늘 노블레스와 오메가와 함께한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또 오랜만에 또 올림픽 의회 승부욕도 좀 이끌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또 재밌는 그런 장면들도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정말 너무 기분 좋습니다. 네, 저도 정말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노블레스 이번 4월 후에 오메가와 저희가 함께한 화보도 실린이 잡지에도 정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쇼트트랙 관심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